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사회 분위기, 사회 구조와 다른 시대, 다른 사회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게 역사 공부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서의 역사, 특히 뭐 혼인을 여성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시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지금 시대 우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도 보이고요. 그런 관행도 있고 그런 제도도 발견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인가 드라마 선덕여왕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지금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의 일정한 부분이 드라마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고구려 백제는 여왕이 없는데 신라에만 여왕이 3명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뭐 저는 TV가 안 보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선덕여왕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 됐었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선덕여왕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구체적인 증거를 기록 속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진동여왕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진성여왕은 더더욱 그렇고, 실제로 개인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선덕이 왕위에 오른 것은 신분이 성골이었기 때문에, 성골이었기 때문에, 또 성골 남자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이 진성왕의 유일한 딸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골이 뭐냐라는 게 문제죠. 진성왕 때 와서 자기 왕실 혈통을 워낙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된 나머지 자기 직계혈통만 승골이라고 내세우고 나머지 귀족들을 진골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승골이 탄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일찍 끝나버린다. 그래서 승골 남자가 다 사라지고 딸 하나 남고 여족화 하나가 남아서 선덕여왕이 되고 진덕여왕이 된다. 여성과 관련된 혼인 풍습 들어볼 좀, 여기 소옥제 관련되는 기록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고구려 국내성 시절의 기록인데 그냥 서민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위를 맞을 체질을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살던 집 뒤편에다가 결체를 기화적으로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집이에요. 부잣집입니다. 적어도 상류층, 그냥 성인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도 보세요. 와서 폐백을, 정백을 놓아준다고 그랬거든요. 폐백을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서 방 한켠에 놓아두고서 잠자리를 할 정도 수준이 되는 집안입니다. 양가집안이 다 그래. 그래서 그 반면에 지금 방금 본 이 기록은 아마 중하급 계층에 해당되는 기록인 것 같아요. 우리 고대 혼인 풍습에 대한 기록들이 온 사회 계층을 상하 불문하고서 통틀어서 법칙처럼 지켜지는 혼인 풍습이 아니고 기록 하나 하나가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 요 점을 좀 분명하게 전제하고서 앞으로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그런 겁니다.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녀가 일단 사귀어야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조선시대하고는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이건 통일신라 때의 얘기인데, 탑돌이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나서 남녀 두 명이 마지막에 남았더라. 근데 둘이 탑돌이를 하다가 이제 따라서 보다가 감정이 통하여 서로 눈길을 들었다. 눈이 맞는 거죠, 남녀가. 그리고 탑돌이가 끝나자 구슬친 곳으로 이끌어서 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서로 눈이 맞으면 금방 같이 잘 수도 있는 고대 사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상류 귀족층이든 일반 서민층이든 남녀가 사귀는 데 있었을 만큼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와는 달리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고 탑들이 할 때처럼 이런 것까지 사실은 뭐 이런 별 것도 아닌데 남녀의 성질을 가장 대게 표현하는 이건 이제 남녀 관계를 구사하는 도우죠. 5개는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끝으로 살펴볼게. 고대사회의 최상류층은 혼인을 어떻게 하고 자기 집안 대물림을 어떻게 했을까? 이 점을 이제 한번. 남녀 사귐이 자유롭다는 거, 그거는 귀족 선민에게 공통된다고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남녀가 사귀는 게 자유롭다고 해서 혼인도 자유롭냐? 사귀는 것하고 연애하는 것하고 결혼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지역도 다르거든요. 다르다. 특히 최상류급 귀족일 경우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귀족의 혼인은 두 사람이 그냥 사랑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를 대물림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의 연속성이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상류층 귀족일 경우에 그것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남자간의 눈이 맞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허용을 해도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죠. 특히 가부장 사회에서 또 신분제 사회에서 남성은 여러 여성 사이에서 자기 두 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체는 그렇게 표현한 부손들 중에서 누구에게 상속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닥치죠. 상속은 자기 문제. 그때 이제 혈연을 핏줄을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귀족들에게서는 혼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혼인에는 절차와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대 왕족이나 귀족들, 최고위층의 정식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제사, 신분, 부, 정치적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까닭에 심지어 혼인의 절차와 의뢰를 정식으로 치렀다고 하더라도 뒤에 더 강력한 파트너가 나타나면 번복될 수 있다, 교체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흔히 볼 수 없는 양상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양상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대 생활사,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시콜콜한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도 그 시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꽤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